안녕하세요. 저는 홍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협치 다방에서 강서구의 통합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통합 어린이 공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장애 아동과 함께 노는 법을 사실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어린이 놀이터는 이렇게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공원을 말하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놀이터 시설이나 공원 시설들을 설치해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리고 특히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만을 구분하는 디자인은 아니고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혹은 눈이 좋지 않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때로는 그런 디자인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지만 사람에게 유용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우리 강서에 그런 통합 어린이 공원이 생긴다면 어쩌면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을과 따뜻한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그리고 또 구민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받아서 우리 구에도 통합 어린이 공원을 잘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합 어린이 공원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 구에는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강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통합 어린이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